오, 선다. 와, 여기. 야, 눈산, 설산, 설산. 보이지, 보이지. 에베레스트요? 자, 여러분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자, 여기가 이제 후지산 중간쯤이에요. 자, 2300m 중간쯤 내려왔어요, 지금. 와, 중간인데 눈이래? 2300m 왔다고요, 우리가? 네. 자, 내리시다. 네. 내려요. 내려요. 자, 내리세요. 내려요. 아이고, 왔다. 혹시 모르니까 물도 좀 챙기시고요. 네. 네. 아, 저 저기 물이 왔어. 갑니다. 자, 여러분 이게 일본의 알프스. 예. 일본의 심장. 가을이 아니라 겨울이에요. 우리 겨울 경험하러 온 거야?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제 여러분들이 걸어가실 거예요. 잠깐만요. 설마 이 길로 올라가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갑시다. 갑시다. Let's go. 가요. 지금 2242m야. 여기가 여기가 2242m. 같이 올라가시죠. 와, 대박. 야, 진짜 이거는 새로운 경험이다. 후지산에 눈 왔는데 걷는 거. 그러게. 우와. 아름답지 않습니까? 너무 아름다워요. 와, 햇빛 좋고. 와, 계속 가파르네. 야, 이 각도 봐, 이 각도. 아, 이게 말이죠, 지금. 그리고 발에 힘을 주세요. 힘을 주고 올라가세요. 저처럼 갈지 자르고 오르세요, 이렇게. 네. 이렇게. 그래야 덜 힘듭니다. 갈지자. 이게 그냥 올라가면 힘들어요. 이렇게 갈지 자로. 아, 술도 안 먹었는데 갈지 자로 걸어? 아, 이래야 덜 힘듭니다. 특히 오르막길에는. 아, 얘기하면 다리가 땡겨. 아우, 숨이 차네. 올라가실 거예요? 숨이 차. 20m 왔는데. 20m 왔는데 벌써 힘드네. 벌써 힘들어. 뒤 종아리가 땡겨. 이 뒤꿈치에 힘을 줘요. 아, 굿. 숨을 크게 들이셔, 크게. 여러분, 서로를 좀 챙기세요. 어우, 계단이 나오네. 와, 큰일 났어. 숨을 크게 들이쉬고, 뱉고. 호흡을 가면서. 저 구름이 누워 외로운 물새 될까. 옹보라, 무슨 생각하냐? 아니 원래 여기 오면은 진짜 도토리묵에 파전, 닭볶음탕 같은 거 시켜 먹는데 있거든. 어디 여기 있다고? 여기 없고. 아. 여기에 도토리묵 파전이 어디서? 아, 그 생각이 갑자기. 북한산 이런데? 그때 벌써 한 10여 년 전이니까. 그건 먹는 맛에 산다는 거지. 그런 맛에 산탄다고 그러더라고. 야, 계속 오르막이네. 하는 걸까? 뭐 하러 힘
오를까 내려올 걸 알면서도 뭐하러 그렇게 높이 오를까. 야, 공기 예술이다 오빠. 공기는 오빠. 좋다. 공기 너무 좋다. 어제랑 너무 다르다. 우리가 뱃속을 그러니까 어제 우리가 일부러 알고 도심을 돈 겁니다. 진짜? 예, 이런 공기를 여러분들 더 시원하게 그러니까 어제 더럽혀진 폐를 오늘 깨끗하게 해드린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고산이라 그러게. 천천히 가. 왜, 왜 힘들어? 고산이라 심장이. 아, 그럴 수 있어. 나도 어. 심장 되게 많이 떨려 지금. 지금? 터질 것 같아. 아, 그럼 어떻게 해? 괜찮겠어요? 천천히 가야지 뭐. 여기까지 왔는데 내려갈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또. 여기까지 와서 등산이 그런가 봐. 그렇게 여기까지 왔는데 고지가 바로 족인데. 네. 정신은 너무 좋은데 아, 몸이 안 따라주네. 원래 그래 50대가 정신은 너무 좋아. 마음은 젊은데 네, 다리가 몸이 안 따라주는 게 50대야. 몸이 안 따라줘. 어, 너무 좋지 않아? 아, 좋아. 오, 진짜 막 이 몸이 몸속이 정화되는 것 같지? 와, 아우 좋아. 뒤 종아리 땡기지? 아우 좋아. 어 좋아. 네, 약간 땡겨주는 짱짱한 미개 느낌이 좋아. 자, 숨 좀 돌려. 숨 좀 돌리고 가. 숨을 좀 돌리고 좀 쉬엄쉬엄 가야 돼 우리. 잠깐 쉬었다 갈게요. 눈이 쌓여서 더 힘들어요. 잠깐만 밑에를 좀 보실래요? 우와. 오. 여러분. 구름이야? 오. 와. 여러분. 우와. 와! 야 이거 대박이다. 야 이거 대박이다. 그러면... 야 이게 와. 이게 뭐야 도대체? 이게 뭐야? 와! 와! 구름이 내 눈앞에 있어. 구름이 내 눈 아래에 있어. 야 이게 담겨? 나 놀랬어. 와 나도 놀랬어. 한만이는 축구를 해서 그런가 체력이 좋네. 좋아요. 전혀 지친 기색이 없어. 좋아요. 아, 내가 담배 한 피를 담배 피서 그래. 그래. 담배가 산에 담배가 많이 그런 게 있어. 근데 그러니까 나도 심장 터질 것 같은데. 어제 매연을 너무 많이 했어. 어제 한 시간 동안 도로에서 한 시간 동안 다 담배 핀. 도쿄 담배 해봤죠. 근데도 미선 언니는 수영 오빠 늦게 오니까 옆에서 지켜준다. 아니 그게 아니라 같이 힘들었어. 우리 이거 보잖아. 자 가자 이제. 고. 이제 정상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어디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조금만 더 가면 돼. 바로 저기. 네. 자,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합시다. 진짜 운동 부족이다. 근데 아름답긴 정말 아름답다. 그지? 네. 나 약간 죽기 전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 완성한 것 같아. 진짜? 어. 나는 대학 선배랑 이렇게 오니까 너무 좋아. 아, 약간 그 왜 죽기 전에 명산 올라가서 친구들과 명산 올라가서 어. 언니 이렇게 말 시켜주니까 오히려 안 어지럽지. 맞아. 아까 비탈길이라 좀 그랬어. 어, 천천히 가. 천천히. 50대 중후반에 후지산을 같이 간다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야. 그럼 특별한 엄청... 인연인 거지. 그럼 도쿄에서 카트라이드 타고. 그렇죠. 어? 아, 진짜 대박이다. 태준아. 응? 이제 내가 혼자서 밸런스 맞출게. 어, 내가 힘들어서. 그게 아니라 천천히. 조금만 손을 대도 이게 굉장히 아, 무겁게 진짜? 느껴져. 오. 어. 좋아 좋아. 나도 힘든데 언니도 힘들겠다. 아, 조금. 우리가 등산을 안 하니까 싶은데. 평소에 등산을 안 하니까. 어. 근데 어? 덕분에 그때 경치를 보니까 진짜 좋긴 좋다. 언제 와봐 진짜. 언제 와봐. 마지막일 수 있어 일생일 때. 아, 오 저기, 야 여기 벤치 있다. 일로 와. 벤치에서 쉬자. 와 여기 와, 너무 좋아. 드디어 평지다. 아, 이리 와. 후지산 정상 앞을 이렇게 바라보며 이게 꿈이야 생시야. 오빠 이게 꿈이야 아, 생시야. 여기 자가 앉읍시다. 어 꿈이야 생시야. 후지산 정상 앞을 이렇게 바라보며. 아 바로 코앞이야 정상이. 와 아우 좋다. 일로 와. 여보세요. 여기서 저기 팥빙수를 만들어 드려. 앉으세요, 앉으세요, 앉으세요. 팥빙수 하나 주세요. 네. 오늘 여기는 그냥 다른 팥 같은 건 없어서 오리지널 그냥. 빙수만 먹어야 돼? 밀크만 예. 아우 씨.
한 그릇이요. 감사합니다. 어, 한 그릇이 얼마예요? 한 그릇이 100엔씩이에요. 오늘 싸게 드려요. 저 팥, 어. 팥 없어요? 팥? 팥. 팥 있어요. 아, 팥 있어요? 어, 팥도, 어, 어, 팥도, 어, 팥빙수 맛있겠네, 어, 여기. 팥빙수네. 이거 식용 맞아요? 현무한 빙수예요. 이 나갈 것 같아요. 전현무 빙수. 아, 팥빙수 맛있겠네. 아, 공기가 너무 좋다. 아, 좋네. 와, 이거 하늘색과 하늘색과. 야, 이게 진짜 놀라운 게 이런 거다. 어, 어. 구름 한 점 없어. 어머. 구름 저기가 있기 때문에 다. 다 내려왔어. 야, 구름이 구름 눈 아래로 보여, 진짜. 그렇지. 구름 한 점이 없어. 와, 여기 한 저 밑에 있어, 다. 구름이 겸손하네. 와, 여기 한 저 밑에 있어. 약간 그거 아니야? 우리 비행기 타면 구름 어. 위로 올라가잖아. 저기 비행기 거의 높이야, 그러면? 약간 그런 영화에 있어서 구름 위의 산책이라는. 아, 진짜? 약간 구름 위에 산책하는 것 같지 않아? 나 솔직히 고백하면 이렇게 높은데 태어나 처음 와봐. 진짜요? 걸어서. 아니, 북한산 안 가봤어? 안 가봤어. 한라산? 안 가봤어. 나는 오늘 솔직히 얘기하면 되게 고산 걱정했거든? 어. 근데 그냥 그래도 괜찮았던 것 같아. 역시 평소에 운동은 운동을 평소에 잘해서. 그래, 너, 너는 안 그럴 거야. 그렇지. 어제 또 다들 또 밤에 담배들 피셔가지고. 그래. 한 시간 동안. 자, 갑시다, 여러분! 갈 길이 멀어요. 가요, 가요, 가요. 네. 가자! 네. 와, 저쪽은 또 구름이 달라. 야, 이제 슬슬 이쪽은 안개, 안개가 쫙 꼈네. 맞아, 이게 지나가는 게 구름이야. 이거 보이나? 어, 지나가는 게 구름이야. 진스 저기 봐봐. 와, 와. 구름이 저건... 올라오잖아. 야, 약간 외계. 그지, 외계 생명체 같지? 사... 어, 외계 행성 같아. 외계 생명체. 어. 오, 구름 지나간다. 와, 진짜. 구름 지나간다. 구름 진짜 지나간다. 와, 어디? 야, 이게 구름이야. 이게 구름이네. 이게 구름. 누가 봐도 구름이야. 이거 지나가는 것들이 구름이야. 구름 지나가. 와, 구름 속에 거야? 있는 거야, 진짜. 우와, 대박. 저 밑에 도시에서 보면 우리 있는 장소가 뿌에서 안 보일 거야. 구름에 갇혀 있는 데일걸? 그지? 우리가 구름을 걷는 것 같아. 오, 약간. 우리 다 산신령이야. 사실은 여기에 이제 안개가 없으면은 마을이 다 보이고 호수가 다 보인다는데 오늘은 좀 안타깝게도 예, 여기 잘 안 보이네요. 아, 오늘 안타깝네. 아, 여기 구름이 없으면 더 좋은 거 호수까지 보여? 와, 호수 한번 봤어야 되는데. 오빠, 진짜 날씨 안 좋을 땐 여기 아예 아무것도 안 보인대. 근데 산은 날씨가 변화무쌍하지 않아? 그러네. 우리 인생 같네. 와, 이런 경치 사실 계속 봐서 그렇지 지금 어마어마한 경치 보는 거야. 어마어마한 경치야, 이게 사실은. 이게 서울에서는 구경을 못하지. 아예 못하지. 어디에서 이런 경치 없어. 이거 산 다니는 사람한테는 이거 최고의 날씨야, 최고의 날씨. 근데 평지인데 돌이 굉장히 확실히 이게 시커멓네, 돌이. 이게 그거 화산? 화산이지. 화산 식은 거. 어, 화산 폭발하고. 식은 거. 맞아, 맞아, 맞아. 예전에 화산 터졌던 거지, 저거. 제주도감이 있는 돌. 오빠, 근데 진짜 신기한 게 여기 나무들은 이렇게 짧다, 그죠? 어. 참 신기하지 않아? 자연을 그러니까. 보면. 너무 진짜 오묘하지, 섭리가. 이게 다 만들어 놓으신 게 어마어마한 거야. 아, 진짜 그때 그때 거기에 맞게.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잘났다고. 카트 타고 오빠, 좀 아프다겠다고. 오빠, 얘 겸손한 거 봐. 어머. 이거 봐. 이거 뭐야? 뭐야? 고추야, 뭐야? 아이고, 뭐야? 고추야? 야, 희한하게 생긴 줄 알았어. 이파리야, 이파리. 야, 처음 보는 친구야. 이파리가 둘둘 말려 있다. 얘도 세상에 적응하는 거야. 웃기게. 이렇게 둘둘 말리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지금 약간 얘가 추운가 봐. 추우니까 지금. 말린 거야. 왜냐면 열대 식물이 이파리가 넓잖아. 이게 또 약간 추운데 식물이 오, 얇아요. 이렇게. 신기하네. 야, 난 그렇게 산에 올라와서도 저런 걸 안 보고 갔는데. 야, 우리는 그냥 가는데 디테일이 있네. 박이조들은 다르네. 여기 느끼면서 가네. 우리는 그냥 가는데. 우리는 빨리 갔다 와가지고 이제 막걸리 때려야지 이러면서 가는데. 그러니까 누구랑 오느냐가 중요하지. 맞아. 놓치지 않고 볼 수 있다는 거. 와, 이 낙엽 밟는 소리 좀 봐봐. 와, 눈하고 낙엽하고 어우러지는 소리. 가을하고 겨울이 같이 있어. 야, 이거 너무 느낌이 좋다. 그지? 그리고 우리 서울에 살면서 이런 길 못 가본다? 에이, 없지. 뽀드득 뽀드득.
야, 눈이 성급하게 내린 것 같네 여기 지금. 야, 나 지금 성급하네. 그렇죠. 나 성급해. 나. 어. 나 저 이런 눈이야. 야, 진짜 어렸을 때 이 뽀도독이 있었는데. 아, 근데 우리 지금 떨어져 가요. 떨어져 가. 왜요? 왜요? 너무 조용하고 바람 소리 들리고 너무 좋아. 저 시끄러운 목소리 잘 안 들으니까. 자연을 느끼면서 바람 소리 들으고. 바람 소리 대박이다. 와, 야, 이 시끄럽다 몰랐는데. 와, 바람 소리 끝내준다. 그대 모습이 아름다워. 아름다워. 우리 모습이 아름다워. 야, 하지 마, 하지 마. 저기 서서 잠깐 바람 소리를 들었어. 너무 좋아. 이게 아무 목소리 없이 조용하게 자연 소리 한번 들어봐봐. 그게 힐링 포인트야. 또 다 하나에. 진짜 좋아서 좀 전에 그런 거 하려고 또 사러 가잖아. 응. 아, 우리도 여기서 혜련아, 여기서 우리도 일로 와봐. 바람 소리? 여기 한번 보자. 바람 소리? 그냥 보자. 우리 우리도 바람 소리 한번 들어볼래? 장소장 장소하지 이상하지 않아? 시끄러 죽었네 아주. 누가 봐도 이렇게 그런 거지 않아? 저기요, 우리도 자, 한번 바람 소리 들어볼라니까. 앞으로 가세요. 저 쭉 한번 나가세요. 예. 바람이 안 불어. 바람. 갑자기 바람이 안 불어. 조용히 해봐. 눈 감고 있어봐. 그리고 셋 쉬고 눈을 뜨는 거야. 하나 둘 셋. 아까랑 똑같아. 분위기 망치지 마. 그럼 어떻게 하라고. 여기 바람 소리 듣는데 잠깐만 들어보자. 봐봐. 은근히 좋네. 이렇게 후지산을 걸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는데 사람 일 모르는 거예요, 그죠? 야, 진짜 여기서 보면 오빠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치? 바로 요 앞 같은데. 요 앞 같은데. 가위바위보에서 뛰어서 올라갔다 오게 하네. 그치? 여기 한 30분이면 갈 것 같은데 이게 마음 같지 않다는 거야. 근데 아마 몸도 안 될걸. 아마 마음은 그래. 마음만 그래. 마음만. 어? 여기 누가 글씨 수고한데? 누가 썼다. 뭐라고 쓴 거야? 뭐라고 썼어? 러브 동. 이름이야, 이름. 일본어로 썼네? 일본 사람이니까. 아, 일본이지? 여기 일본이야. 어, 여기 많이 썼네. 그러네. 사랑하는 커플들. 이게 눈이 있을 때 쓸 수 있는 거니까. 우리 있잖아. 눈 위에다 손도장 찍고. 그 하나 남기면 안 그래, 돼? 그래. 여행에만 쓰고 딱 6개의 손도장 할까? 그럴까? 여기다 하자. 아, 여기 좋아. 여기를 발자국 없이 한번 해보자. 오케이. 하나씩. 자, 그러면 먼저 찍어요. 자, 찍어. 오, 생각보다 크네. 그리고죠, 수영아. 미선 언니 옆에. 여기? 코 밟고 여기? 와, 여기? 어. 됐어. 오, 야, 살짝 찍어. 발바닥이야. 산에 짐승이 나왔는데. 야, 이거 서린인데 서린. 톡 찍었어야지. 혜련아. 여기 찍어. 유나님 네 손 작아 보일 거야. 왜 자꾸 깍꿍을 계속. 아니 붙여서 위에, 해야지. 조금 위에 붙여서. 고말바도 옆에다. 아니, 왜 그래야 한 프레임에 나오지. 아니 왜 그렇게 찍어? 아니 왜? 아니, 더럽게 못 찍네. 자, 다시 찍는데. 다시 찍어, 저쪽에서. 이렇게 해서. 나처럼 하라고. 이렇게 그래. 찍어야 돼, 이렇게 찍어야 손이. 저기다 찍어, 다시. 요령은 알지. 아, 더럽게 못 찍어. 아니, 이것도 하면. 자, 여기다 해. 요령은 알겠어. 자, 다시 해. 여기서 하자. 혜련이부터. 나부터? 어. 여기다가. 톡 찍어. 자, 살짝만. 여기 돈 얼마 없어. 자. 살짝. 잘해봐. 살짝. 오케이. 어, 좋아, 좋아. 그렇지. 자. 잘했어. 여, 발 여기다. 발 거기다. 거기다만 하고. 거기다 해. 석스. 오. 오케이.
어. 오케이, 좋아, 좋아, 좋아. 역시 수영이가. 수영 오빠 진짜 밝아. 어, 수영이. 경실. 여섯 개. 여행에 맞서? 여행에 맞서. 여. 나뭇가지로 쓸 걸 그랬나? 해? 자꾸 커져. 다 망친 것 같다. 에이. 자꾸 커져. 여행의 망 같은데. 여행의 망. 여행의 망. 네. 됐어, 됐어. 오케이, 좋아. 바닷가에서 남긴 적은 있어도 이렇게. 너는 처음이지. 됐다, 기념이다 이거. 어제보다 오늘 이게 기억에 많이 남을 것 같은데 진짜. 그치? 지금 이 이거는, 산에 걷는 게. 이거는 평생에 약간. 그치. 기억으로 남지. 어, 이거는. 그러니까 보면은 여행지를 보면은 조동아리는 기억에 막 남는 것보다는 그때 이렇게 약간 핫한 거. 그치. 우리는 계속 이게 인상적인 거. 우리 투어가 이게 정말 진국이야. 조동아리 투어는 깊이가 없다. 우리는. 정말 반박을 못 하겠네 이거 이번 건 지금 이건 이게 잘 섞인 거야. 그렇지. 잘 섞었어. 박이재 투어의 단점 뭔지 알아? 뭐야? 힘들어? 일단 힘들어. 근데 기억에 남어. 너무 강압적으로 시작을 해. 어. 근데 기억에 남어. 되새겨 보면은 되게 그거로 시간이 금방 간다 없어? 야 이거 호흡 한번 해봐. 되게 좋다. 아 좋아. 아 저 공기 예술이다. 야 나무에 이렇게 딱 그 요요요요 눈 올라가 있잖아. 여기 옛날에 그림 그릴 때 이렇게 그리지. 오르막이지. 야 어제도 꿈꾼 것 같고 오늘도 꿈꾸는 것 같아 지금. 여기서 해 지는 거 아니겠지? 여기 지금 물이 떨어지는 거야? 아 이제 녹으면은 아 녹으면서 이게 떨어지네. 아. 야 이거 기가 막히다. 야 이 길이 미쳤네. 이 길 봐. 와 오 다 왔네. 와 평지가 보여 이제. 다 왔다 다 왔다 다 왔어. 뭐가 보여? 와 우리 해냈다. 왔다 해냈어. 왔다 다 왔어. 행복했습니다. 오케이 좋아요.